섭씨 온도 체계, 영어로 셀시우스 스케일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보편화된 온도 체계입니다. 물이 얼고 끓는 점을 기준으로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로 계산해 사용하는 온도 체계인 섭씨 온도는 1742년 스웨덴의 천문학자 안데르스 셀시우스가 처음 제안한 온도 체계로 그의 성을 따서 셀시우스 스케일로 부르게 되었고 표기 또한 도씨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왜 셀시우스 온도 체계를 섭씨라고 부를까요? 셀시우스를 중국에서 한자로 음차한 섭 이수의 앞글자 섭에 성씨 뒤에 붙이는 씨를 붙여 섭씨 온도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즉 박가부대찌개, 김씨네 편의점 같이 섭씨가 만든 온도 체계라 섭씨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온도 체계인 화씨나 열씨 또한 처음 사용한 이의 이름을 따라 화씨나 열씨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